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 손에 담아드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요 사랑스러운 눈동자요 오오오오오리 안녕하십니까 원희입니다 네, 오늘은 기타 삑사리 일명 삑사리라고 그러죠 삑사리 틱틱거리는 삑사리 없이 깔끔하게 소리나게 하는 팁을 하나 강좌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타를 코드를 잡거나 멜로디 라인을 연주할 때 일명 이런 삑사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요 깔끔하게 나야 되는데 우리가 기타 이걸 프렛이라고 하죠 프렛 통기타는 14플렛에서 이 바디가 시작하거든요 클래식 기타는 12플렛에서 바디가 시작합니다 이 플렛을 플랫에 최대한 가까이 누르셔야지만이 음이 깔끔하게 납니다. 적은 힘으로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중간 우리가 보통 이 중간을 누르는데 힘이 없고 손이 운지가 안 벌어지신 분은 될 수 있으면 이 플랫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이 플랫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까이 그래야지만 이 적은 힘으로도 줄 일명 삑사리가 없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삑사리가 납니다 소리가 지저분하게 나죠 이쪽으로 올수록 똑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훨씬 소리가 깔끔하고 이쁩니다 물론 가운데를 누르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최대한 가까이 그래야지만이 소리가 이쁘게 납니다 이 1번 줄도 마찬가지 최대한 플랫 가까이 최대한 플랫 가까이 누르셔야 됩니다 멀리 누를수록 소리가 이렇게 삑사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음이 지저분한 음이라거든요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절을 손가락 관절을 직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눕혀서 잡으신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으시면 음이 지저분하게 납니다 위 줄을 때 밑에 줄에 간섭이 돼가지고 음이 뮤트가 되면서 깔끔한 소리를 내게 하시려면 손가락 관절을 세워줍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내가 누르는 줄만 정확히 누르고 이 기타 다른 줄에는 간섭을 주지 않기 때문에 깔끔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왼손과 오른손이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속주 굳이 속주가 아니어도 천천히 쳤을 때도 우리가 줄을 잡고 오른손이 단연했을 때 소리가 나게 되는데 오른손은 단연했는데 왼손이 들어 올려버린다든가 아직 왼손이 잡았을 때 오른손이 탄연을 안 한다던가 둘 중에 하나가 어긋났을 때는 우리가 소리가 잡음으로 들리거든요 이 두 손가락이 박자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빠른 속주 기타도 마찬가지죠 잡았을 때 치고 그 다음에 잡았을 때 치고 아직 안 잡았는데 쳐버린다던가 오른손과 왼손이 타이밍이 서로 어긋났을 때는
느린 음악이나 빠른 음악이나 이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지켜주신다면은 일명 기타 삑사리 소리 없이 깔끔하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플랫 최대한 가까이 누르셔야지 깔끔한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손가락의 관절을 최대한 직각으로 세우시라는 거. 이렇게 눕히시지 마시고 이렇게 손가락 관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깔끔한 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하고 왼손. 오른손이 단연했을 때 정확히 내가 치고 싶은 줄이 잡았을 때 정확히 단연. 아직 안 잡았는데 미리 친다든가 잡았을 때 이쪽으로 갈 때 뒤늦게 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오른손하고 왼손의 짝짝꿍이 잘 맞으셔야 됩니다.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우리가 기타 코드 마찬가지 코드도 잡을 때도 최대한 플랫 가까이 가까이 잡으신 게 중요합니다. F 코드도 마찬가지. 플랫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적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서 삑사리 없이, 그냥 삑사리 없이 기타 소리 깔끔하게 한번 코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이었습니다.